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.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영일 기자입니다. 올 하반기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는 춘천시 삼천동 일대입니다. 이곳에는 브랜드 아파트 87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.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을 포함할 경우 3.3제곱미터에 1,7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. 전용 면적 110제곱미터의 경우 분양가는 6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건설 자재와 인건비 등 비용 상승이 주된 원인입니다. 최근 들어서 이제 물류 비용과 건설 자재값 이런 부분들이 분양가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춘천시 소양로에도 올 하반기 1,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됩니다. 이곳의 분양 예정가도 3.3제곱미터에 1,6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110제곱미터 규모의 실제 분양가는 5억 원 중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. 문제는 실수요자에게 높아지는 분양가가 부담이 될 거란 점입니다. 가게에 심각한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분양회사의 경영수지에서 심각한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분양 검토가 필요하다. 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강원 지역 미분양 아파트 규모도 3,000세대를 넘어섰습니다. 집값 양극화 속에 역대급 고분양가 아파트 분양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.